짜증 갈증됩니다. 오늘은 A 돈 5천다 라는 이야기 제가 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귀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나는 숲속의 처녀꾼, 무서운 사마귀. 아무리 날센 벌레도 꼼짝 못하지. 사마귀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슬렁 걸었어요.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두꺼비는 사마귀를 잡으려고 한 발 한발 다가왔어요. 사마귀는 무서웠지만 얼른 좋은 길을 생각해냈어요. 두꺼비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은 벌레들이 잡아드릴게요. 욕심 많은 두꺼비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 그게 참말이야? 참말이고 말고요. 저리 따라오세요. 저기 벌레가 기어가네? 금방 잡아올게요. 사마귀는 살금살금 나비의 벌레에게 다가왔어요. 나비의 벌레는 수빗 사이로 숨어버렸어요. 오! 나무의 벌레가 사냥꾼이 생기면 이렇게 수배양에 도망가서 이렇게 숨네요. 이쪽에서. 어디 갔지? 사마귀는 도무지 나비의 벌레를 찾을 수 없었어요. 나는 꽤 많은 플립새의 숨만 풀쩍 모이죠. 여기 있음. 귀엽다. 네, 이것도 나비네. 그것도 못 잡니? 잡먹이 테다! 두꺼비가 두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쉿! 나비예요. 이번엔 꼭 잡아올게요. 사마귀는 살금살금 나비에게 다가갔어요. 나비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 갑자기 날개가 커다랗게 펴졌어요. 에구 깜짝이야! 사마귀는 뒤로 벌렁 빠졌어요. 이 겁쟁이야! 이거 저건 날개뿐이잖아! 두피가 성이 나서 소리쳤어요. 나는 꽤 많은 나비를 뻗지만 못 빼면 눈이 되지요. 봐봐, 이걸 가만 진짜 못 빼면 봐봐, 이거 눈 털, 진짜. 와우, 이런 힘이 있었구나, 난. 근데 예쁘다. 이게 너무 예쁜데요? 얼굴이 핑크색. 몸은 민트색. 오, 사마귀는 벌러덩. 네,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 벌레를 잡아봐! 이번에도 놓치면 너를 잡아먹겠다! 두꺼비가 노랑벌레를 가리켜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문제없어요. 사마귀는 신이 나서 다가갔어요. 제가 말했겠어요. 무당벌레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맞춰보시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죠? 전 사마귀. 이건 뭐지? 무당벌레가 애 몸통에서 노란 물이 나왔어요. 아하! 이 노린내가 쉴 수도 있어요. 냄새로 공격하네. 이게 좀 이상하다.
사마귀도 두꺼비도 코를 움켜쥐었어요. 그 틈에 무단벌레는 멀리 다 버렸어요. 나는 꽤 많은 무당벌레, 노란머리 짜내면 모두 달아나지요. 웃기다. 벌한 마리가 붕붕대면서 날아왔어요. 이크 벌이다! 사마귀는 겁이 나서 두꺼비 뒤에 숨었어요. 벌이 뭐가 무섭니? 두꺼비가 으슬대면서 벌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따고! 두꺼비는 벌침을 받고 대굴대굴 굴렸어요. 응, 아프겠다, 진짜. 벌침을 쏠리면 얼마큼 아픈지 알죠? 근데 전혀 제일 웃겼던 건 제일 웃겨요. 그럼 제 연수가 제일 예뻤던 건 이거 이 나비 너무 귀여웠던 건 이거 애벌레 무서웠던 건얘벌 무섭다. 어떤 벌침을 맞고 부었네. 사마귀는 불이 났게 달아났어요. 거기서 널 잡아먹겠다. 두꺼비는 선이 나서 쫓아갔어요. 역시나 사마귀 역시나. 두꺼비가 너무 불쌍해. 근데 통통 부었어요. 역시나 사마귀는 빨라. 근데 사마귀한테 잡히면 누굴 못 빠져봐. 사마귀는 풀잎 위로 뛰어올랐어요. 사마귀는 죽이 붙어서 숨을 죽였어요. 어디로 숨었지? 진짜 어디로 있는지 뭐안 보여. 역시나 사마귀도 잘 숨네요. 거위는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숭충이를 보았어요. 에고, 숭충이라고 잘 먹어야지. 두꺼비는 숭충이를 덜썩 움켜잡았어요. 숭충이를 잡으면 여기 있는 가시가 자기들 간지러워, 간지러워 이렇게 만드나 봐요. 간지럽게. 저 말했어요. I have tension. 사마귀는 날개가 있을까요? 단비지리 밤은 이렇게 날개가 있어. 포켓몬에서 사마귀 포켓몬에서 나이는 포켓몬이 있지. 두꺼비는 온몸이 가벼웠어요. 그쵸. 저도 어쩔 때막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긁고. 긁으면 좀더 긁고 싶어져요. 근데 안 긁는 게 좋아요. 히히. 사마귀는 으시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난 숲속에 사마귀, 영리한 사마귀, 욕심 많은 도깨비도 훈대주는 사마귀. 노래 잘 부르네. 사마귀, 사마귀가 이렇게 이렇게 춤추네요. 웃기다. 오, 너무 예뻐. 사마귀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 이게 사마귀예요. 벌 무섭게 생겼다. 무당벌레. 숭충이. 애벌레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그런가 봐요. 하여튼 오늘은 이만큼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또못 찾다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럼 만나면 또 봬요. 바이.